6장 복막투석 환자의 약물요법. 투석은 수분 조절과 전해질 조절, 노폐물 제거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으며 신장의 모든 기능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으로 생기는 합병증 중에서 고혈압과 빈혈, 뼈와 연관된 문제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투석치료와 식이요법 외에도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약의 종류와 복용량은 개인의 상태와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특히 투석 환자는 약물이나 약물의 대사산물이 신장에서 잘 배설되지 않거나 요독증에 의해 약물의 흡수나 작용, 효과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약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을 받는 분들은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용량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복막투석 환자가 주로 투여하는 약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혈압약.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혈압 강화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약물은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처방대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투석 효율에 따라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서 개인에게 맞는 복용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혈압약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뇨제. 이뇨제는 소변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약물입니다. 하루 소변량이 200ml 이상인 분들은 체중을 조절하고 남아있는 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뇨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뇨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커지게 되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뇨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인결합제. 혈액 속의 인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고인산혈증이 식사를 통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물에 포함된 인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인결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흡수되지 않은 인은 소화관 내부의 음식물과 함께 대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인결합제는 식사 중간 또는 직후에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혈중 칼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칼슘이 함유된 약제를 공복 또는 식후 2시간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결합제 중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것은 칼슘 성분이 함유된 인결합제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투석 환자에게 칼슘 수치를 올리는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약 복용으로 인해 메스꺼움, 변비,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결합제들도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결합제 가운데 어떤 인결합제를 선택하는지는 담당 의사가 환자분들의 몸 상태와 검사 수치를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결합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활성형 비타민 D. 비타민 D는 칼슘 균형 유지에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으로 뼈를 튼튼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비타민 D를 활성화 비타민 D로 바꾸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는 그 기능이 감소되어 비타민 D 결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형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 부위에 위치하는 부갑상선은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은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는 뼈와 심장, 혈관 등이 약해질 수 있어서 이 경우 활성형 비타민 D를 경구 또는 정맥주사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성형 비타민 D 제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고칼륨혈증 치료제. 혈액 속에 칼륨 농도가 높을 때 식사 중간에 복용하는 약으로
위장관에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칼륨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혈액 속의 칼륨 농도를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고칼륨혈증 치료제는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으며 인결합제 등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다른 약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이 좋지 않거나 메스꺼움 등으로 인해 약을 잘 먹지 않으면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심장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약사와 상의하여 가루, 젤리, 현타객종 선호하는 제형으로 변경하여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변비가 발생하면 칼륨의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가 낮아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변비를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고칼륨혈증 치료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철분제. 빈혈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로서 혈색소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철분이 부족하거나 신장에서 생산되는 조혈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만성 콩팥병 빈혈 환자의 3분의 2 이상은 철분 결핍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 철분제를 복용합니다. 참고로 경구 철분제를 복용하면 대변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철분제는 장에서의 흡수율이 좋지 않고 속쓰림 등의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구 복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정맥주사를 통해 철분을 보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철분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조혈 호르몬제. 신장에서 분비되는 조혈 호르몬은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촉진시키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는 조혈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 내 혈색소 농도가 남성의 경우 13 미만, 여성의 경우 12 미만이면 빈혈로 진단됩니다. 빈혈이 발생하면 안색이 창백해지고 쉽게 숨이 차며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석 환자의 혈색소 농도가 10 미만이면 조혈 호르몬 주사 치료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용량을 조절합니다. 조혈 호르몬제는 약의 종류와 빈혈 정도에 따라서 짧게는 2-3일 간격 내지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투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혈 호르몬제의 종류와 투여 간격은 담당 의사의 처방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조혈 호르몬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조혈 호르몬제를 주사하는 방법. 사용 30분 전에 약을 미리 꺼내 놓으시고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주사 부위는 흉터, 가려움, 염증이 없는 부위로 선택하되 투여할 때마다 부위를 바꾸시면 좋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주사 부위를 소독합니다. 주사기와 바늘의 비닐 포장을 개봉합니다. 바늘과 주사기를 연결한 후 오른쪽으로 돌려 단단히 조인 다음 뚜껑을 벗깁니다. 주사바늘을 위로 향해 들고 주사기 내 기포가 없도록 공기를 빼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주사기를 잡고 반대 손으로 주사 부위를 잡은 후 45도 각도로 바늘을 힘있게 찔러 넣습니다. 이때 이상한 통증이나 마비 증상을 느끼면 즉시 바늘을 빼내주십시오. 주사기 내관을 살짝 당겨보고 혈액이 나오지 않으면 약을 주입하는데 너무 빨리 주입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천천히 주입합니다. 주입이 끝나면 왼손으로 피부를 누르면서 재빨리 주사바늘을 빼냅니다. 주사했던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출혈이 없을 때까지 가볍게 누릅니다. 사용한 바늘은 찔리지 않도록 뚜껑을 닫은 후 주사기와 함께 폐기합니다. 알칼리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장을 통해 산성의 노폐물이 배설되는 것이 줄어들면서 체내에 산이 축적되는 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산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전해질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알칼리제를 사용하여 몸속의 산염기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알칼리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요산 조절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요산의 배설이 감소하면 혈액 속의 요산 농도가 상승하면서 고요산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요산 농도는 신장의 기능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으며 통풍, 관절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요산 조절제를 사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요산 조절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술 등 요산이 다량 생성될 수 있는 음식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드물게 피부 발진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산 조절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제. 투석 환자는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제한되면서 필수 비타민의 섭취가 부족해지고 투석을 통해 일부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타민 B, C, 엽산 등을 경구약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제를 하루 중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다른 종합 비타민을 복용해서는 안 되며 비타민C를 고용량 복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제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기타 약물. 투석 효율이 낮거나 급격한 신장 기능 악화로 인해 요독증이 발생하게 되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를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독증의 증상으로 인해 피부가 가려워지는 소양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여 증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타 약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막투석 시에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콩팥병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처방 약물에 대해서도 왜 복용하는지, 어떻게 복용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 복용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만성 콩팥병 5기로 복막투석을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신장 기능에 맞게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다른 약들도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의 용량대로 함부로 투약해서는 안 되며 약물 복용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나 의문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논의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